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도 무함마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메카에서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 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메디나의 원주민들이 이슬람을 비교하여 메디나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이것이 히지라의 성악이었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무함마드의 메디나 이주를 허락하셨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주제 없이 그를 따라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향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며 메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꾸레이시 부족들은 꾸레이시 부족은 거의 이주를 방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각 부족에서 청년 한 명씩을 차출하여 사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떠나기 전에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어떤 한 부족 구성원이 무함마드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꾸레이시 부족 전체가 무함마드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구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그들을 속박하고 살해하고 그들을 추방하려 음모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니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십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선지자 무함마드 이주는 이슬람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함마드 이주는 새로운 기원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며 위대한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이주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복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로 이끄시고 이슬람의 진리의 종교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 히지라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 이주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내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 이주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가치와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진실한 믿음과 올바른 일로 인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순간을 바르게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으로부터 더 큰 가치 있는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이주 히지라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메디나의 원조자 안사리들과 메카의 이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략 화합과 배려의 형제에는 특히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최고로 한 이슬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과 화합으로 그 부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실로 메디나의 원주자들과 메카의 이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화합에서 완전한 부흥을 보여주었으며 진실로 그들은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보냈고 선행과 예절을 중요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세상 이슬람 운마 공동체들이 받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일찍이 메카의 우하지민들과 메디나의 안사리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수치한 영장 한마디의 모범을 기억하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쿨루 카울리 하다 와 아스타그피르 라힐리 와 라쿰 파스타그피루 후 인나 후 후와 가푸르 라힘.